작업 중이었는데요. 또 이상한 게 발견됐죠. 제가 이거를 A필러를 빼면 2단 클립이라 그랬죠. 안에가 조립이 안 돼 있어. 그냥 같이 빠져. 이게 보면 모드가 얘도 3개밖에 없고 얘는 7개냐? 7개네. 드라이버하고 터레인이 따로 구분이 돼서 여기 컴포트, 스노우, 머드, 샌드, 스마트, 스포트 다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중지를 하고 차주분한테 연락을 받고 그 뒤에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이것들 뭐 예능신이 이렇게 돕는 거냐. 이거 작업 중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방금 지금 차주분하고 통화는 했고요. 이거를 뭐 누가 조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핸드폰이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손님이 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야, 번호판 가리개는 떼었어? 이거 떼었죠. 아, 그럼 나만 실수한 거네? 그렇죠. 아, 얼척없어. 형이 이제 등 잊어버린 거도? 아니야, 등은 두 개 다 찾았잖아. 찾긴 찾았는데 어. 맨날 실험. 아니라니까, 너래니까. 이거는 이건 무조건 너야. 이건 나일 수 없어. 이건 무조건 너야. 이거는 왔어 왔어 왔어. 미치겠다. 아, 죄송해요. 아이씨 나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네. 조심해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내가 자꾸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핸드폰 또 살 뻔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핸드폰 받았어. 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썸주공방. 급하게 인사. 썸주공방입니다. 내가 이거. 자, 펠리세이드 신차 공방을 작업 중이었는데요. 또 이상한 게 발견됐죠. 자, 제가 이거를 A필러를 빼면 2단 클립이라 그랬죠. 안에가 조립이 안 돼 있어. 그냥 같이 빠져. 원래 여기 딱 빠져서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누가 범인일까? 저는 아니에요. 공장 아니 근데 왜 조립이 이렇게 단디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요즘 펠리세이드는 오면 이걸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것 같아. 야, 비교를 딱 해보자고. 이쁘지, 훨씬 이쁘지. 비교를 딱 해보자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 뒤집어 차대번호 나오는데 이거 살짝 띠. 자,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잔뜩 불이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똘깍똘깍 이렇게 하면 걸려요. 가운데로 돌아오는 리턴 다이얼인데 가운데 돈다? 이게 글자가? 얘 여기 안 눌리니까 얘는 이렇게 따로 돌고요. 리턴이 아니고 돌돌돌돌 해서 딱딱딱딱 불 들어오는. 이게 보면 모드가 얘도 3개밖에 없고 얘는 7개냐? 7개네. 드라이버하고 터레인이 따로 구분이 돼서 여기 컴포트, 스노우, 머드, 샌드, 스마트, 스포트 다 있어. 들어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트윅스 그 냉온 컵홀더를 차주분이 용품을 넣으셨는데요. 두둥, 이걸 넣으면 뚜껑 어디 갔어? 뚜껑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뚜껑을 없어져 버리네. 여기가 여러분 펠리세이드가 이렇게 닫고 이렇게 뚜껑을 슥 덮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뚜껑 덮이는 거. 왜 없어? 이거 방열구 막을까봐 그러나? 그럴 수도. 그지? 여기 막힐까봐? 이거 신경을 써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펠리세이드는 이제 뭐 지금 블랙박스 작업하고 있고 하다가 내가 안 찍을래서 급하게 저거 필러 조립 저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카메라 들고 왔다고. 저기 지금 앞에 작업하고 기다리고 계신 구독자분도 딱 보고 웃었다고. 아, 사장님 인증 좀 해주세요. 인증 진짜 그 그렇게 돼 있는 거.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나 이거 하다 말고. 그래서 이 다이얼도 바꿀 건데요. 여기도 뜯고 저기도 뜯고 캔 저기 있어요. 캔 하이로우 저기 있는 걸 끌고 와야 되고. 자, 그럼 여기를 뜯고. 뭐, 왜 날 쳐다봐? 나 카메라 잡고 있잖아. 블랙박스. 아, 야, 치사. 아니, 나 블랙박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왜? 너. 왜 그래? 아이, 난 카메라 잡고 있. 어, 조립. 어우. 공부할 거 해야 되나? 공부 안 하고 꼴로 있더니. 안됨. 조립이 튼튼함. 야, 근데 이거 냉온장 커플 태놔가지고 여기 뭐 선 있고 잘못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잘 해봐야죠. 안에서 해, 안에서. 뽑. 아. 고프로 때려. 막 촬영도 못하게 이제. 비기, 비기, 비기. 비기, 비기, 비기. 자, 여기를 뜯어내면 이제 냉온장 컵홀더의 진실이 보일. 우와, 기네. 여기까지네. 이래서 뚜껑 없었구나. 사장님, 난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기계가 여기까지네. 이거 어디? 스카치락? 아, 요거? 트윅스는 항상 이걸로 해놓더라. 이건 나중에 이제 느슨해지면 이거는 접촉 불량 나오거든요. 너는 너 할 일을 하시고 난 또 여기 밑에 뜯을게. 어? 어, 그거 왜 줘? 야, 이제 사장님 가면 댓글 단다. 썸즈 진짜 불쌍하게 일하시는구나. 직원한테 왜 이렇게 블랙박스 했는데 갑자기 기다리고 나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블랙박스 못 보게 하네. 썸즈 진짜 불쌍하게 일하는구나. 이제 그런 댓글 나온다 너는. 내가 잘 돼가지고 밑에 사람 뽑으면 네. 너 발굴 사람을 뽑아야지. 아니, 지난번에 자기 아는 동생을 형들을 잘 나중에 이제 썸즈 더 커지면요 여기다 꼽는다고 통화를 하더라고. 그런데 첫 마디가 너 사장 잘 갈구지? 여기는 뭐 채용의 선제 조건이 뭐 사장을 잘 갈구면 그래야 되는 거? 네, 하늘 같은. 안태가 너 잘 생각해봐. 내 카메라 대고 얘기한다. 지난 한 달간 내가 너한테 사다 바친 게 얼마냐? 영상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한 6, 70만 원어치 나 선물 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긴 한데요. 응, 뭐. 저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지?
더 거의 내가 사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돈을? 너 왜 많이 썼지? 손이 너무 커 안 나와. 어떻게 집어넣었어 내 손? 아 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니 아니 이미 손이 넣어져서 지금 빠지질 아. 아 나 모른다. 아 아. 손이 안 빠지네. 손이 안 빠진다고. 손은 곰발 바닥처럼 되게. 곰발 바. 너 일로 와. 그 곰발 바닥에 좀 맞아봐. 응? 왜? 아니 근데 전기 테이프 10초 전에 쓴 건 어디 갔냐고. 원래 그래요. 형이랑 나랑 똑같아. 아. 야 내가 진짜 핀 기억 안 난다. 내 영상 내가 봐야 되나? 아, 태블릿 갖고 와야겠다. 찾아보고 하고 선을 어디로 뺄까요? 자 이렇게 선 정리는 됐고요. 이제 밑에 내려온 선을 내가 너무 길게 뺐어. 잠깐만. 잘라. 너무 길어. 두 배는 남. 잘라. 다른 뺐어. 뭐야? 내가 이렇게 길게 할 리가 없는데? 이 슬립 아깝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이것까지 처리 다 해놨는데. 자 여러분 이게 캔선이 이쪽에서 따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배선을 미리 만들어 준 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봐야지. 빨간 커넥터에 주황과 녹색 찾았는데. 조심해 들어가세요. 네 사장님 어디서 오신 거예요? 청주. 아 그나마 좀 덜 죄송하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캔 하이로. 근데 나는 아직도 만태가 익숙하지 않은 게 이렇게 선물 받고 이러는 거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받는 줄 알았어. 나 같은 일반인. 자 이렇게 해서 배선 작업을 감아주고 다시 90% 감아야지. 자꾸 막 뭐 받고 그러면 미안하고 막 신기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으면 활력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맨날 일커지는 활력수. 자 위쪽 작업은 이렇게 끝났어요. 밑으로 갑시다. 주황색의 하이, 녹색의 로우.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직접 할 수 있겠지. 내가 지금 만태가 다음에 또 까먹을까봐 배선 색깔 얘기하면서 촬영하고 있잖아. 나도 딱 내 방송 보면 알게. 작동 테스트부터 해보고 배선 마무리 지어야지. 자, 이렇게 이제 새로 제작한. 야, 지금 키운 놈 안 돼? 기어봄 빠져있어. 경고등 뜬다더라고. 기어봄 빠져있어, 키운 놈이. 조립하기 전에 자, 키온 한번 넣어봅시다. 아, 브레이크 밟아봐. 그냥 시동 걸어보자. 자 이렇게 다이얼을 바꾸면 불이 들어와요. 드라이브 모드로 놨을 때는 드라이브, 스포트, 에코, 컴포트 다 들어오고 저쪽에도 바뀌죠. 여기도 세팅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메뉴가 왜 안 들어가지냐? 터치가 안 되냐? 터치가 안 되잖아. 정전식이랑 이게 붙어있으면 다시 꺼. 일단 캔하고 터치하고 뭔 상관이야. 내비게이션 터치가 안 되는 거는? 경사로 저속차 주행 시스템 켜짐. 다 됐어 이거. 태평 처리 선 하나씩 한 거죠? 응. 예 안녕하세요 썸조공방입니다. 예 이거 내비게이션 아까 혹시 점검하셨어요 검토하실 때? 그죠? 내비게이션 터치 안 돼요. 이게 이제 출고장에서 출고가 된 후에 여기저기 거쳐왔잖아요. 그래 중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 터치가 지금 안 되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터치를 뭐 어떻게 이게 리셋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딜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 강제로 초기화해서 리셋하는 거 있는지. 예 한번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작업 중에. 야 우리 그때 뭐 예능신이 이렇게 돕는 거냐. 이거 작업 중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방금 지금 차주분하고 통화는 했고요. 이거를 뭐 누가 조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일단 요 드라이브 모드를 보시면 요거 자 아까 작업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짠짠 잘 작동하고 저쪽에도 짠짠짠 잘 바뀌죠. 이것도 지형 대응도 바뀌고요. 경사로 저속 주행도 켜지고요. 아까 검수하실 때 요건 안 눌러보셨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요 화면 안 건드려 보셨대요. 아니면 뭐 대기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 뭐 터치 안 되게 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가 있어. 도어가 열려있으면 터치가 안 되나? 어? 문 다 닫아봐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는 없잖아요. 문을 닫아도. 핸들 리모컨은 되냐? 좀 해봐. 볼륨이랑. 왜 내비 터치가 왜 안 되는 걸까? 이거는 뭔가 지금 저희가 모르는 뭐 세팅법이 있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중지를 하고 차주분한테 연락을 받고 그 뒤에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차가 어디로 갔다 와야 되는 상황 생기면 우리가 차를 바로 못 빼주니까. 그렇죠. 다 했어. 저것도 저 애프터블로만 꽂으면 돼.
예,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이거 뭐 어떻게 뭐 만지는 법이라도 초기화하는 법이라도 있으면 초기화하면 켜질 텐데 제품에 설마 고장은 아닐 테고. 네네네. 아, 네네. 이거 뭐 고장은 아닐 텐데 뭐 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조친 다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좀 전화를 받아볼게요. 전화가 뭐 딜러분한테 올 거래. 전화 받아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터치가 안 돼요. 다 되는데 화면 터치 기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화면을 만지면 이렇게 글자 누르고 뭐 내비가 이렇게 터치가 오디오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그거만 안 되네요. 다 기능은 정상인데. 셋업은 들어가지는데 터치가 안 되니까 그걸 누를 수가 없어서. 예, 아니면 여기 지금 보면 튠 노브 오른쪽에 뾰족한 걸로 살짝 누르게 되어 있는 요게 리셋 버튼인가요? 그 튠 조그만한 게 그 오른쪽 셋업 오른쪽에 왜 그 채널 조정하는 다이얼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뾰족한 걸로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 뭐 핸드폰 리셋하는 버튼처럼. 예, 잠깐만요. 이 뾰족한 게 없는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거 촬영 중이라 혹시 예, 제가 얘기하는 거 올라가도 되는지. 아, 이게 리셋 버튼이 맞네. 일단 리셋은 되거든요. 사장님 목소리는 안 나오시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좀 올려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잠깐만요. 지금 계셔보세요. 아, 이제 눌린다. 아, 이게 초기화, 이게 저기 리셋 버튼이었구나. 아이고. 예, 해결됐습니다. 이거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건데 같은 문제 발생하시는 분들 요렇게 요 리셋 버튼 요거라고 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딜러분하고 통화를 해서 요게 요 조그만 요게 리셋 버튼 봐봐요.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뾰족한 걸로 누르셔야 되는데 통 누르면 요렇게 꺼졌다 켜집니다. 완전히 리부팅이 돼요. 리부팅이 되면서 좋은 거 배웠다요. 이거 터치 뻗고 그러면 요걸로 리부팅을 하면 지금 보면 부팅이 좀 걸려. 여기서 보면 AM으로 다시 넘어가니까 초기화 된 거지. 여기서 동의함을 누르고 기다려요. 누르면 터치가 돼. 이제 돼, 이제. 그러네. 아이,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 세팅해야지. 터치 켜진 김에. 드라이버 모드를 변경을 해도 저 계기판엔 뜨고 여기는 안 뜨죠? 이건 세팅이 있어서 그래요. 차량에 변경 알림을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켜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모드를 변경하면 딱 떠오릅니다. 여기 화면에 이렇게 되면 작업이 잘 된 거예요. 터레인으로 바꿨을 때도 뜨죠? 샌드, 머드 뜨죠? 샌드 뜨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요 다이얼 작업은 된 거고요. 이제 차주분한테 통화를 해야겠어요. 잠깐만 들고 있어봐. 원래 깜짝 놀래고 계셨으니까 7개월 만에 받은 거예요. 7개월 기다리셨는데 이게 차가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 여보세요? 예, 사장님. 여기 내비게이션 기계의 그 오른쪽 아래쪽에 여기 비상등 버튼 있는 쭉 있는 버튼 몇 개 있는 곳 끝에 리셋 버튼이 있어요. 뾰족한 걸로 누르는. 예, 그래서 그 리셋을 누르니까 해결이 됐거든요. 예, 이게 초보 오작동이었던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개월 기다렸는데 차가 문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어차피 촬영 중인 김에 요 문제 있으신 분들 요게 리셋 버튼이라고 좀 알려주는 내용을 업로드를 좀 할게요. 네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린 또 하나를 배우고. 그러니까 저 터치 고장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제가 이 신차 공방이 좀 길어질까봐 요 문제점에 관련된 영상으로 만들게요. 이번에는 요 다이얼 교체하는 것과 요 내비게이션 터치 안 될 때 해결법. 신차 공방을 다 찍자니 너무 길어 이거 지금 영상이. 그러니까 뭐 이제 썬팅만 하면 다 끝나요. 우리 전장은 다 해놨어요. 썬팅만 하면 끝나니까 이대로 출고해서 차주분한테 인도해 드리기로. 아, 이대로 출고하면 안 되지. 작업하고. 자, 그렇게 해서 차주분한테 넘겨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뭐 펠리시에드 사실 신차 공방 지난번에 했잖아. 이거 뭐 선택하는 거 또 보여줘 뭐해.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요 버튼이 리셋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